제가 지금 송가인 씨 집에 왔는데요. 생가에 여기 여러 가지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꽃으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여기서 가인 씨하고 사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이거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새로 생겼네요.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가인 씨 사진을 여러 개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 볼까? 안녕하세요. 아버님 되세요? 아,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일하러 가시나 봐요. 사진 좀 찍을게요. 예. 쭉 여기 지금 가인 아버님은 지금 일하러 나가시나 봐요. 예. 그 다음에 앞에는 가게도 이렇게 생겼네요. 꽈배기 집도 있고 커피 파는 커피점도 생기고 꽈배기 도넛츠 아이스크림 파는 저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자도 있고요. 정자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송가인 고향 진도 앵무리 여기가 앵무리네요. 앵무리. 국화를 예쁘게 키워놨네요. 여기는. 네, 국화를 아주 예쁘게 키워놨네요. 앵무리. 여기 앵무리 마을 소개가 있는데요. 보니까. 앵무리 마을은 마을 뒷산의 지형이 앵무새처럼 생겼다 하여 앵무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네. 아, 저 안쪽이 원래 송가인 씨 집이라고 저거? 잠깐 물어봐야 돼. 그 속도가 있어. 저기야, 저 집이 원래 송가인 집이었어요? 아니요. 아, 그다음에 여기 간이 매장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토산품도 팔고 진도 홍주도 있네요. 여기 여기 찐쌀도 있어. 여기 홍주 옛날에 올기쌀. 옛날 이게 검정찹쌀 이게 올기쌀이래요. 이게 맛있는 쌀인데 추수하기 전에 먹었던 쌀, 추석 때 먹었던 쌀 같아요. 추석밥에 구기자도 있고요. 미역도 있고 진도산 전부 다 좋은 거네요. 여기 오면 찰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진도쌀 하나씩 사 가세요. 여기 오셔서. 길이요. 길이. 우리가 너무 다찐 거예요. 지금 동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가구 정도, 20가구 정도 있는데 마을이 아늑하고 좋네요. 45 됩니다. 아, 45. 45쯤 된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뭐 펜션인가요? 펜션도 들어서 있고, 요즘 들어선 건가요? 아니, 한 7년 전에 들어온 거라. 아, 옛날부터. 그 다음에 앞쪽으로 화장실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 요즘 관광지에서 화장실 문화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다음에 저기 거리에 이정표에 송가인 마을이라고 적혀 있고 들어온 입구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송가인 씨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쪽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쪽이 여기 이정표도 송가인 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인 펜션도 있고 왼쪽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송가인 마을 진도 햇살 절임 배추 주문 받습니다. 지금 여기 배추밭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공용 주차장. 공용 주차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전체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아주 작고 아담하네요.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찍고 있는데요. 여기가 송가인 길입니다. 양쪽으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전나무 같기도 하고 쭉 나무를 쭉 심어놨습니다. 송가인길.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네. 메타세콰이어랍니다. 담양에 있는 그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쯤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멋있게 잘 심어놨네요.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던 길이랍니다. 제가 엉터리 정보를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길 끝이 송가인 공원. 내려야 되나? 그냥 여기 뭐 있다고 숙여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지금 송가인 공원 여기서 350m쯤 가면 송가인 공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송가인 마을로 가다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송가인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철 따라 꽃을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101호이 다 지어가고 있네요. 간단하게 정자도 만들어 놓고 왼쪽으로 다리 보이죠? 지금 차 오는데 거기 넘으면 송가인 마을이 됩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뭐 별 시설물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쉬어가게 되어 있네요.